죄의 진보 창세기 4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축복의 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잡초가 질기다고 그러죠. 생명력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뭔가 해치려고 하는 것,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운명처럼 강하고 질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얽어들고 얽혀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질긴 이유는 얽히기 때문입니다. 얽힌 것들은 질겨요. 그래서 머리가 얽히면은요 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머리가 짧은 분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이제 길게 한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러면 뭔가 질긴 느낌이 드는 거죠.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얽힙니다. 꼬이고 얽히고 그래서 질긴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자꾸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잡초는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강하고 망가뜨리고 얽히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잡초의 특징은요 잘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의 씨는 잘 날아들죠. 민들레. 바람만 불면 날아와가지고 예, 좋은 잔디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얽혀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잔디인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만 올라오면 아 이게 잡초 온크라우트구나. 예, 그래가지고 망가뜨리기 시작하죠. 예, 뿌리가 질기고 여기저기로 얽혀들고 예, 돌아다닙니다. 예, 죄의 특징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죄라는 건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주체,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예, 그렇게 인격화해서 얘기하는 그게 사실은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예, 마치 이 뭔가 얼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어떤 자기 판단을 가진 인격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들어오라고 해야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자꾸 허용하다 보면 그가 출입증을 가지고 프리패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에게는 예, 한국에는 이 키 번호 찍고 들어가잖아요. 키 번호를 친한 친구에게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줬다가 그놈 목소리가 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도 알려주죠.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나 아, 알려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프리패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친구까지 데려가가지고 자고 갔어요. 야, 너 왜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와?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었어? 안 되지.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러려면 번호를 왜 알려줬어? 번호를? 내가 알려줬나? 알려줬지. 그렇죠. 프리패스를 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는데 죄 반드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오물이 아니라니까요. 얼룩이 아니라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어진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 안에 판단이 내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젠가 들어오고 마음껏 들어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면은 여러 개를 얽어요. 여러 개를 얽어. 죄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얽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경 말씀 갖고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6일 만에 하셨냐? 뭐 6일째. 그러면 7일은 뭔데? 아니 8일은 뭔데? 9일은 뭔데? 왜 안 나와? 아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결혼했는데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어? 아담과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 낳았는데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어? 여자가 어디서 왔지? 뭐 그런 얘기. 저 그런 얘기 3년 많이 했어요. 질문 한 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서 질문을 퀘스천 마크를 만들고 회의와 의심을 만들고 자꾸. 그래서 이렇게 얽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얻고 교회와 삶을 얻고 우리들의 예배와 나의 개인생활을 얻고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얻고 그래서 모든 모순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도 풀어낼 수 없는 그걸로 만들어내는 게 그 죄의 실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발을 잘못 들였나? 그런데 그 뒤에서 씩 웃고 있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실마다 도장 깨러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말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철학도 하고 천문학도 하고 뭐 선도 하고 뭐 도사가 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강의실마다 자기가 수강하는 강의가 아닌데도 들어가서 도장을 깨고 다녀요. 어떻게 깨냐면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의 듣고 있다가 교수님 그런 데 있잖아요 해가지고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요. 일단 교수도 당황하고 그러면서 반에 막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강의하다가 막 서로 논쟁을 하면요 뒤에서 씩 웃고 있다가 중간에 나가요. 그 사람이 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일종의 약간 비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들이 풍성해졌냐? 아니죠. 가는 데마다 헝클어지죠. 교수님은 마지막에 열받고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특징은요 돌아댕기는 거예요. 돌아댕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댕기지 마세요. 돌아댕기는 건 뭐냐면요 뭐 회사에 갔다가 장 보러 갔다 집에 갔다 그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떠다니는 거 말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나는 한 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뭔가 거의 매이고 구속당하고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아 나는 싫어. 그 내가 자유롭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가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가서 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할지 제가 그것을 정죄하거나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에 또 그 자녀가 있다면 저는 절대로 그것만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은퇴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은퇴하면 교회에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될지 모르니까 저기 먼데 가서 사시죠. 전에 누가 그래서 제가 너무 섭섭했어요. 뭔데요? 어디 가세요? 뭐 저기 타운하우스 저 뒤에 가서 인가 없는 데서 혼자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예. 아니면은 다음에 오는 목사님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나타나지도 말고 저기 앉아 있으면은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어디 혼자 가서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돌아댕긴다고. 여러분 돌아다니는 건 죄하고 마귀밖에 없다니까.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 물론 순례 전도자는 돌아다니죠. 예. 그러나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순례 전도자일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은요 굉장히 불행해요. 힘들어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저를 별로 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다가 저는 이제 신자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면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자로 살 겁니다. 신자로요. 예, 헌금 열심히 드리고 예배 꼬박꼬박 하고 신방도 받고 예,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 눈에 안 띄는 데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자로 살다 죽을 거예요. 예, 떠돌아다니고 싶은 생각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건 죄와 마귀밖에 없다니까요. 예, 욥기에 보니까 욥이 사단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 예.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욥기 1장 보세요. 욥이 예, 저는 돌아다녔습니다. 그래?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마귀가 더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돌아다니는 제 말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루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진리가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이리저리 모색하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슈바이처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그랬어요. 서른 살 이후에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을 위해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다시 늦게 의사가 됐잖아요. 예, 의사가 됐고 왜냐하면 생명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리고 나서 의사가 되고서 자기가 어디에서 평생을 보낼까를 찾았습니다. 예, 그 여기저기 유럽에다가 고아원을 열까 뭐를 할까 뭐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예, 이미 박사가 네 개였잖아요 그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원장으로 있던 파리 신학원에 브로시어 하나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의 가봉, 당시에 람바레네라는 그가 나중에 자서전을 쓴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 람바레네에서 의사, 선교사를 찾는다는 그 광고가 왔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는 그걸 딱 덮으면서 그 자서전에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찾는 일은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다시는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다시는 돌아댕기지 않았어요. 그가 90살에 죽었거든요, 람바레네에서. 물론 여행 많이 다녔어요. 예, 그렇죠. 뭐 람바레네에서 돌아다니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안식년을 해가지고 유럽에 나와서 연주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돌아댕기는 게 아니고요. 여행한 거죠. 예, 방문한 거고. 그는 다시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서른 살 이후에는 방황하지 않았어요. 한 번 마음 정하고 그 다음 방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시면 안 돼요. 뭐 이게 다녀봤는데 한참 열심을 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닌 게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이래다가 저래다가 그러다가 낭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열매도 없이 돌아다니다마는 낭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에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LA 주변에 그 잘 사는 동네 오렌지 카운티에는 한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왜 있었냐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어려워졌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오고 어떻게 오고 하니까 어려워졌대는데 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외부적인 압력이 와서 교회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시니어들은 건강 때문에 못 나오고 젊은이들은 그러면서 게을러지니까 못 나오고 청소년들은요 그동안에 그를 이길 만한 양육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천 명씩 모이던 교회가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야. 반타작도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잃어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음과 세상과 창조냐 진화냐 그것도 낭만적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창조냐 진화냐 그런 거 고민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개치는 대로 본능과 감성이 이끄는 대로 시대와 트렌드가 이끄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닐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 SF 영화의 그런 상징적인 장면처럼 쓰레기 더미 그 다음에 정말로 규칙성이 하나도 없는 건물들 옷에도 통일성 아무것도 없고 집 멋대로 하고 다니는 SF영화 그렇잖아요. 그죠? 피어싱을 머리에다 하든지 발끝에다 하든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 없고 누가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옷을 입든지 얼굴을 절반을 물들이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규칙성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통일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만을 유일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은 불같은 시험을 한번 지나보니까 생명력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없어요? 그냥 다 돌아댕겨요? 아니죠? 예. 양육받고 또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해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정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일터를 일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은 남아있잖아요. 다. 남아있죠. 그리고 다음 세대 축복의 계대 계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뭐 시험 들 일 뭐 없나, 뭐 가끔 교회 가서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없나, 목사님이 뭐 전횡하고 있는 거 없나, 이런 거 보고 다니던 사람들은 신문에서 기독교 비판 기사나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고 아고라나 좀 들락거리고 이런 분들은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결국은 다 떠나게 되고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믿음 없이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얽히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돌아댕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기암이 와도,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시련이 와도,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나 외적인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방황과 갈등은요, 14살 때나 통용되는 미덕이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확정되고 견고해서, 우리는 철과 같이 마음이 단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주를 기쁘게 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인에게서 죄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오늘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가인에게 아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성경에는 모노가미, 폴리가미, 예, 또 형제간의 결혼, 형제간의 결혼, 가족간의 결혼이 예, 이제 모세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갖추어진, 하나님의 도덕명령에 따라서 갖추어진 삶을 할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처음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형제가, 전에도 왕실에서는 왕실에서 형제끼리 결혼했습니다. 그건 근친 결혼이 아니고 이것은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무한 막중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의 혈통끼리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한국에서 대형교회가 목사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걸 세습이라고, 세습이라는 말은 왕조시대에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대에 세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비판적인 말인데, 제가 그걸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말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막 온 사회가 비난하는 예,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예, 대를 이어서 헌신해요. 그런데 고생하기 때문에 거기다는 아무도 세습이라고 말도 안 하고 관심 자체도 없어요. 저는 이게 unfair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존경하는 복음주의의 아버지인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영국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커올리면서 마당에서 사고치며 놀았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목사가 됐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목사로 거기에서 또 거기서 그냥 봉사했어요. 예, 저의 롤모델이죠. 그리고 신자처럼 있다가 예,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만 아무도,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서 불의한 세습을 통해서 기득권을 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를 이어서 헌신한 것이죠. 예, 여러분, 아버지가 집사 장로,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집사 장로 하면서 또 문 앞에서 섬기고 주차 봉사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대를 잇는 것. 그래서 왕실에서 왕실의 결혼,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도 많고 범죄도 많고 흑역사도 많았죠. 역사를 읽어보면. 그러나 그 근본적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만의 리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첫 가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죄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옷을 벗었지만 풍기물란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죄란, 죄가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안에서, 그래서 아마도 다른 가족들은, 또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 계보에만 조명이 비치는 거예요. 카메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의 이야기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 외에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자꾸 꼬치꼬치 캐지 마세요.
나도 캘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해서 예, 가인에게 이제 가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상상력이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잖아요. 예,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해하는 게 너무 쉽고 어렵지가 하나도 않아요. 예, 이걸 가지고 무슨 가설을 막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가인은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자마자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답은 벌써 정해졌어요. 예? 얘는 앵그리버드예요. 그리고 인생 코드가 벌써 원망이야. 원망. 원망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아프기도 전에 이번에 심하게 아플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미리부터 보험을 들어놓고 있어요. 불신앙에다 보험을 들어놓고 있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이가 예쁘면 얘가 잘못되면 하나님 알아서 해 내가? 어? 믿음하고 교회하고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예. 함부르케 심리학 교수가 그 쓴 심리 그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예. 이제 벽에다가 거울이랑 예. 이 그림이랑 걸으려고 하는데 찾아봐도 망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망치를 빌려고 이렇게 가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아니 이 시간에 지금 벽에다 망치를 박으려고 그걸 뭐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이 그래도 가서 지금 이사했는데 가서 가니까 아니 이사한 사람이 망치도 하나 없이 온 사람이 우리 옆집에 왔단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도 이걸 박아야지. 가려다 보니까 저 사람이 쉬는데 와서 그런 걸로 방해하고 문 두드리고 정말 이웃 잘못 만났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옆에 가서 문을 꽉꽉꽉 두드려요. 그 사람이 나오니까 그 잘난 망치 당신이 가져. 그리고 와버렸대요. 제 성격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가 미리 원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가인의 그와 같은 성향과 기질을 다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교육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 자체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그거 갖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에서 시험을 못 봤다 아니면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거 갖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부모의 후원은 더 커질 수 있고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되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 가지고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찢음으로 이제 마귀가 마음 놓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건 달라졌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선 달라진 게 없고요. 오히려 골치가 아파졌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호 정책을 써야 될 게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면서 자녀가 공부하기를 싫어하면 부모가 바빠져요. 학원만 보내갖고도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뒤로 보호막을 치고 해야 되는 일이 점점 바빠지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은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혼자 놔뒀는데 지가 그냥 돌보지도 않고 밥도 안 주고 그냥 놔뒀는데 혼자 공부 잘했다. 그런 사람이 부럽지 솔직히. 근데
아주 부럽지는 않은 거예요. 아주 부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자식 손이 많이 가는 자식 내가 덜 봐야 되니까 그것 사랑하기에도 지금 벅찬데 그 남의 집 자식 부러워할 틈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가면서 죄는 스스로 진보하고 돌아댕기는데 그리고 얽혀드는데 그리고 원망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척을 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가 기승을 부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갑절이나 앞서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갑절이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가인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가인에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가인이 이놈이 사랑받는 놈이야. 사랑받을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땡깡을 부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잘못한 건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미리 가서 예고하셨잖아요. 가인에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의 책임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신다면서 그럼 이것도 일해 주시지. 이런 못난 놈.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자기의 결정입니다. 자기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은 잘해야 돼요. 결정은 잘해야 돼. 결단은 잘해야 돼. 화난다고 결단해버리면 안 돼요. 화난다고 결단해버리면. 화나고 원망스러울 때는 기도하고 참아야 돼. 네? 인내해야 돼. 결단은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될 때만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사춘기애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버릴 거야. 결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돌아댕겨. 돌아댕기면 마귀 되는 거야. 그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처럼 얽히면서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에게 지지 마라. 죄에게 지지 마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안 든다고 생각했을까요? 가서 그 살인을 이기지 못하고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살이가 수천 번도 더 있었죠? 예? 어떤 분은 흉기만 했다면 가족도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해요. 예. 되게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수도 없이 그 마음에 갇혔던 얘기를 토해냈을 거예요. 죽이고 싶다고. 예? 살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 하나일 뿐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다가 결단을 하면 안 돼. 한순간에 결단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유학할 때 어떤 유학생 부부는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좀 뭐라 그러면 남편이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장롱에서 큰 가방을 한 번에 팍 내린대네요. 그냥 잡아가지고 한 번 팍 빼면 바로 내려온대요, 가방에. 짐 싸겠다고. 네. 그런데 여러분, 깨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1초면 깨져요. 1초면 깨져. 1초면 깨집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까짓거 때려치워 그런 마음이 수만 번은 들었겠죠. 그런데 결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직장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가인이 거기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잖아요. 예, 죄가, 예, 사단이, 뱀이, 예, 결국 그들을 얽혀들고 그들을 그릇된 결단을 하게 만들고 그들을 이제 유리하는 존재로 만들잖아요. 가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요. 유리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유리하고 다닌다. 예,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약한 자이고 아벨은 힘없는 자이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던 자이죠. 그래서 예,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 아벨을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벨을 선지자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벨은 선지자였다. 예, 선지자. 그는 뭐냐면요, 그가 드린 그 양의 제물은 대속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은 대속의 제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자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생의 제물,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아벨은 그래서 그 대속을 상징하고 그 자신도 죄의 희생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영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는 말없이 죽었지만, 즉 순교를 당한 것과 같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인은 살해자로서 그냥 그 죄의 모습으로 멸망하고 죽었느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씨앗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자를 일으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아니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 안에다가 숨겨놓으시죠. 인간 안에다 숨겨놓으시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니요. 죄를 지어도 안 괜찮아요. 그럼 안 괜찮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셔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구원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지만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죄 때문이죠. 왜요? 그들은 살해한 자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과 등쳤기 때문이죠.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을 해요? 죄인데, 마음이 화인받았는데, 예? 그들은 하나님과 이미 원수졌는데, 단단해졌는데 어떻게 영접을 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 마음이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달동네에 가서 연탄 찍어다 주고 그리고 막 친구한테 밥 사주고 그래서 막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주님 영접했나요? 아니죠. 예. 이 마음이 막 불화하고 막 죽을 것 같아. 아,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배예요. 이것을 가인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표. 예, 죄는 진부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진부하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해버려. 그냥 영접을 해버려. 거기에다가 예스 사인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모든 아이디, 권세, 신분증, 특권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정 집사님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그걸 확실하게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엮이는 가정, 이 문제를 풀어갖고 하려면요, 강의를 3년은 해야 돼요. 그리고도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시잖아요. 긴 인생을 제가 한 번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초침을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운명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아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벨의 계보를 따라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을 주셨어요. 예. 그러나 그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이 우리의 운명을 망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도록 하나님은 놓아두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유리아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녀의 자녀를 통해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죄의 유전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서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가인의 후손에서는 하나님이 구속사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셋을 통해서 또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다.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기회를 계속해서 준비하신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도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셋이 나서 셋의 계보를 이루게 되지만 셋도 가인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안배가 하나님 편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이 결국은 멸망할 후손이라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표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가인은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낙담하고 우울해졌고 거부당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를 새롭게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그 살해의 그 죄를 허용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가 허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 대해서 일관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단하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왜 얼굴이 어두워졌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권고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럴 수 있어. 내게 구하고 너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뒷감당할 모든 걸 갖기 전에 그냥 노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죄에 대하여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은혜의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자, 방황하지 말자, 마음을 정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예와 아멘으로 살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젠다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죄에 속하였고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그 순간에 주님 말씀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또 가서 상담대학원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 자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삭개오의 집에 너 옛날로 거슬러 가서가 아니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흘러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가인을 저주 아래 있도록 허용하셨고 그는 추방당했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방랑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DNA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는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셨고 주님께 호소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에녹을 낳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축복을 그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대속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넘어지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결단 함부로 하지 말자. 죄에게 에잇, 죄에게 그 결단 하지 말자. 그래서 부부 싸움 할 때 내가 예수님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믿음 가지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녀 갖고 하기에는 문제가 크고, 재산 갖고 하기에도 문제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갖고 걸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렇게 장한 거예요? 그러면 일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단하기,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축복의 길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천국 가는 모든 환송 절차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의 결단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